유서야, 유서 오늘 엄마랑 인서랑 오늘 중요한 거 하러 가야 돼. 응? 유서 너 24개월 인생 중에 두 번째로 중요한 일이야. 어, 유서 머리 잘랐다. 아, 머리 잘랐어요, 맞아. 저 머리를 하고 싶어가지고 머리를 계속 길렀거든요. 좀 길른 다음에 수치 됐을 때 자르려고. 근데 저희 남편은 저 머리를 진짜 싫어해요. 남자들은 안 좋아해요. 싫게 싫음도 안 좋아했어요. 그리고 남자들은 여자가 저 머리 잘라도 싫어해요. 맞아. 그러니까 왜 하필 못생긴 얼굴로 이상해 우습게 만드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 때밖에 못하는 머리니까 한 거라고. 왜 인생의 한 순간이라도 일부러 저렇게 하냐고. 진짜로? 너무 귀여운데? 이현희 씨 남편분이 만약에 저랑 만났으면 우리 진짜 장난 아니었겠다. 빨리 모든 시간이 이건데. 이제 여기 데려갈 친구들 담아봐. 누구 데려갈 거야? 일단 아, 친구들을 저렇게 데리고 나가나 봐요. 요즘 저거 없으면 아무도 다. 우디도 가져갈 거야? 그럼 여기 넣어주세요. 버즈 넣고. 또 뭐 가져가고 싶으면서. 우와. 어머. 지금 윤서가 챙긴 저 가방 속 장난감 있죠? 네. 우리 집에 있는 것보다 많아. 신우의 전체 장난감. 윤서 방에서 뭐 가져갈 거예요? 다 데려갈 거야. 됐다. 이사 가는 거 아니죠? 근데 웃긴 건 집에서 나갈 때 저렇게 다 챙기잖아요? 네. 나가면 한순간도 찾지 그래. 않아요. 그러니까 나갈 때만 다 들고 나가고 근데 나가서는 본인이 안 갖고 가고 싶어 했던 거야? 아니면은 본인이 누구 데려갈 거야? 하면 다 근데 누구 데려갈 거야? 안 하고 아무나 하면 되잖아. 그럼 그래. 그럼 그래요. 인서야, 오늘 잘할 수 있어요? 네. 인서 뭐 하는 줄 알고? 인서 잘할 수 있어요? 못 산다. 어머. 그래. 왜 저래? 이번에. 인서 오늘 잘했어요. 인서야. 졸려. 인서 한숨 자고 갈까? 네. 한숨 자고 갈 거야? 네. 한숨 푹 자고 우리 이따가 일어나서 좋은 컨디션으로 가자. 겨우 잠들었다. 이 짧은 시간 동안 스페셜 케어를 해야지. 왜 엄마들 애기 자는 동안 엄청나게 많은 맞아요. 일을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왜 이렇게 짧아 그 시간이? 그래서 저는 전화를 이제 촬영하러 나가는 거니까 좀 케어를 해야겠다 맘만 먹고 있는데 평소에 잘 못하잖아요. 맞아요. 진짜 못해요. 따로 시간을 못 내니까. 밤에도 애 자면 뭐 팩이라도 해야지 같이 잠들어. 맞아, 같이 잠들어. 피곤하니까. 맞아. 화장 안 지우고 잔 적도 너무 많고요. 그래요, 맞아요. 자면서. 진짜 관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화를 그래도 맘 먹고 했어요. 윤서가 예쁘게 낮잠을 딱 자줬네요. 딱 그때 자줘서. 마음이 급해. 윤서 자는 동안 해야 돼서. 원래 저는 집에 있을 때 항상 완전 쌩얼이거든요. 그래서 아침에는 물세안만 하는데 사실 오늘 좀 윤서랑 특별한 시간을 보내는 날이라서 어제 뭘 되게 많이 바르고 잤어요. 막 팩도 하고 나이트크림도 바르고 막 덕지덕지 바르고 자서 물세안만 하기에는 좀 약간 찝찝한 것 같아서 오늘 필살기 아이템 전동 클렌저. 빠밤. 이게 그냥 손으로 세안하는 것보다 무공 속까지 다 완전 깨끗하게 완전 클렌징 해주는 기분이라가지고 좀 하고 나면은 피부 톤이 밝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피부 되게 예민해서 오히려 저런 걸 쓰면 안 좋아질까봐 안 써봤거든요. 괜찮아요? 저도 되게 예민하고 얇은데 이걸 매일 쓰는 거 아니고 저도 스페셜하게 좀 노폐물이 많이 쌓였다 싶을 때 써요. 근데 왜 딥 클렌징 해야 될 때 하면 좋다는 거죠? 느낌에 내 피부가 조금 약간 모공이 막힌 것 같다, 좀 답답하다, 각질이 느껴진다 할 때 하면 말끔해지는 것 같아요. 진짜 좋아져, 진짜. 솔도 부드러워요? 이 솔 만져보면은
진짜 고와요. 부드러워요. 너무너무 고와요. 그리고 진동도 막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진동이 아니라 육안으로 보면 흔들리는 게 느끼지 않을 정도로 미세한 진동. 완전 미세한 진동. 완전 미세해 진동. 몇 번 하는 거예요? 한 번만 해도 되는데 그냥 왠지 느낌에 여기가 덜 씻겼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여기서 많잖아요. 네. 여기 여기 코 이렇게 콧볼 이런데 클렌징 한 후에는 스피드가 중요해요. 스피드. 얼굴이 건조해지기 전에 후다닥 발라줘야 되는데 저도 화장대가 따로 없어요. 저도 저도 그냥 화장실에서 이렇게 스킨을 화장솜에 완전 화장솜 푹 젖을 때까지 듬뿍듬뿍 묻혀서 이렇게 붙여놔요. 많이 건조한 분이 이렇게 엄청 꼼꼼하게 관리하네. 안 그럴 것 같은데. 한 30초, 1분이라도 이렇게 붙여두면 수분이 방금 이제 세안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모공이 깨끗해졌잖아요. 고기를 이제 수분이 쏙쏙 흡수되는 느낌이 들거든요. 깨끗해. 완벽하게 클렌징이 됐어요. 근데 왜 세수하고 그 스킨을 딱 닦으면 나올 때 있잖아요. 맞아. 근데 저 클렌저로 하고 나니까 완전 아무것도 안 나오더라고요. 완전. 수분 에센스. 전 에센스도 완전 제일 입자가 고운 에센스를 주로 사용하거든요. 로션. 듬뿍듬뿍 발라주고요. 짜잔! 나의 뭐예요? 비장의 무기. 이게 저 전동 클렌저가 요즘은 클렌징 기능 말고 마사지 기능이 있어요. 진짜? 이게 또 분리가 돼요. 오, 따로 있어요. 클렌저랑 짜잔! 마사지 기능. 좋다. 좋아. 너무 느끼시네.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턱 가운데에서 이렇게 귀 아래쪽까지 이렇게 쓱쓱 탄력이 주는 거예요? 그냥 정말 마사지 샵 가가지고 마사지 받듯이 똑같아요. 탄력. 탄력. 저것도 이제 되게 미세한 진동으로 탄력 주고. 요즘 고민이는데 탄력이. 그래요. 그리고 이게 뭉쳐서 더 그래요. 맞아. 근육들이 뭉치면은 더 탄력이 없어요. 사실 아기 있고 그러면 마사지 샵 잘 못 가잖아요. 마사지 샵 가가지고 팩 붙이고 누워있을 시간이 어딨어. 그래서 팩은 자기 전에 하고 이런 탄력 마사지는 이렇게 아침 세안 후에 이렇게 해줄 수 있거든요, 혼자서. 그리고 제가 원래 좀 표정이 많은 편인데 이제 윤서 낳고 윤서한테 막 아기니까 엄청 과장해서 표정을 많이 짓잖아요. 막 크게 웃고 막 말도 크게 하고 막 눈도 막 이렇게 뜨고 하니까 여기 미간 주름이 신경 쓰이더라고요. 이 마사지를 해주면 탄력이 생겨요. 그리고 보세요 지금 흡수가 다 됐어. 아까 내가 덕지덕지 발라둔 로션이 흡수가 다 됐어. 뜸이야. 다 됐어. 어머 나 지금 너무 좋아 피부 상태. 메이크업 잘 먹을 것 같아요 오늘. 어머 턱선 정리된 거 좀 보세요. 브이라인. 어머나 진짜. 진짜.